하세요. 문어 작은 거. 몇 킬로짜리? 한 2킬로? 2킬로? 돌문어 같았어, 돌문어. 7만원. 다 보여드릴게. 자, 돌문어는 색깔도 털려요. 응. 야들은 요보다는 조금 질긴 감은 있어요. 근데 동양 거는 11월, 12월 딱 두 달만 나거든. 그래서 맛있어요. 네. 이걸로 주세요. 저걸로 해드릴까요? 네. 12,000원. 요거는 두 마리 10,000원. 요거는 이거 아니야? 3,000원치야? 여기 3,000원치야? 응. 엄청 많네. 이거 몇 년 단골이다. 아, 그래요? 응. 아, 주세요. 응. 네. 미나리 한 단만 주세요. 5,000원. 5,000원. 가야 돼요, 이쪽에.
안녕하세요. 흥삼이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흥삼이 아빠 여자친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이제 해물찜이죠. 예, 해물찜을 해서 각종 해물들을 넣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아무튼 허리 아프시죠. 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부터 한번 먹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응. 사람들이 양이 많아가지고 양념을 많이 넣어서 되게 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그러고 슴슴하게 만드시잖아요 원래. 근데 다들 양이 막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먹어본다. 제대로 빠졌다. 쳐주세요. 아, 이거 한 빼기 힘든데. 난 안 빼주면 안 먹을 거야. 못 뺐나? 감수 봐. 저 흑삼이 보고 빼달라고 그래. 오빠 너무 빨갛는데. 여기 벌레 있대. 야. 아구가 맛있네. 아구 드셔보세요. 맛있다. 다음에는 우리 아구만 한번 찜해 먹자. 그건 한 두세 마리 사야 되지 싶다. 아구가 맛있군요. 어머, 알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구 철이거든.
아니 아구 간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다. 부서졌나 봐. 뭐 어떤 거? 아구 간이야. 아구 간이. 네, 부서졌나 봐요. 어, 부서졌기 쉽다 그거나. 애 말이가? 그게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그죠? 그거가? 이건 저거 고니야. 고니가? 네. 다 부서진 것 같다. 이 저건가? 없다. 요건 없다. 요거 맞나? 아, 이거 알이 알인지 고니인지 헷갈리더라. 어, 감사합니다. 이거 부드러워가지고 다 부서져.
그냥 잡아줄게. 어우, 됐다. 됐다, 됐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거 문어는 좀 질겨가지고 씹는데 하도 오래 걸리고 요거 또 그 소라? 전복인가요? 백고동? 백고동? 백고동 이거는 구워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먹는 건 여기서 촬영은 그만두고요. 놔뒀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먹고 싶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아, 저는 그 엄마가 옛날에 아구찜 그걸 했었잖아요. 역시 그 실력이 아직 남아있다.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 나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었는데 우리 아가인 어땠어? 아, 저희 동네에 아구찜집이 있는데 고기를 맛있다고 하면서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아니 직접 생아구를 먹어서 그런지 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아구가. 그치? 아, 그 말인즉슨 다른 건 좀 별론데 아구가 맛있다. 그래, 다음부터는 해물 종합으로 해물찜으로 가지 말고 아구찜으로만 가자. 아니 난 아구찜만 시켜 먹으니까 해물찜 안 시켜 먹어서 비교를 못, 다른 건 못 하는데 근데 사실 문어는 조금 질겨가지고. 그래, 맞아. 문어를 그때 이거 돌문어 말고 그냥 그 아까 처음에 좀 비싸더라도 그걸 샀었어요. 아, 참문어. 차이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질기네, 그지? 그리고 약간 찜용이다 보니 찜으로 해서 그래. 이게 이제 좀 얇게 삐져가지고 그래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리 통으로 먹으니까 씻기가 좀 힘들지. 이거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아직 내 실력이 안 죽었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